수상자는요, 신상 출시 편수랑의 이찬호 씨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올 한 해 KBS에서만 3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.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그램 하나가 기획이 돼서 론칭이 되고 방영이 되기까지에는, 그리고 또 한 회차 한 회차 방송이 나가기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제작진분들의 노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요.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한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이 와주신 저 사랑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, 찬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내년 2024년에는 더욱더 KBS를 통해서 건전한 웃음, 그리고 유쾌한 재미, 그리고 뜨거운 감동 전해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연말 잘 보내시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